해주실 크리에이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진짜 화장실 몇 번 가시고. 근데 여기 계신 크리에이터분들도 화장실 되게 많이 갔어요. 아, 저희가 오늘 지금 한 각자 한 병씩 이상은 다 마셨을 겁니다. 네. 아, 특히 그 정산별은 사실 제가 스크립트를 받았을 때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산별인 줄 알았는데 세 분이 한 팀이시라고요. 아, 네, 저희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정하오, 비우산, 별까마귀 이래서 정산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한 명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유저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마비노기란 사실 마비노기를 생각하면 수많은 키워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 키워드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의 미래실 뭐 미래리블 조합의 처음으로 게임 속에 뭐 여유로운 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 디렉터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로 할까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심폐소생이 눈에 띄는데요. 마비노기 하면 사실 음악이라는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악적인 음유시인이라는 어떤 컨셉에서 출발했던 게 마비노기였는데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서정적인 최근에 일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유저분들과 얘기하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그 내 안에 죽었던 서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심폐소생기라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네요. 네. 네. 특히 마비노기 하면은 마비노기 MMORPG나 RPG를 즐기는 유저 중에 마비노기 이거를 음악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보면 어떠셨어요? 다음에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마 사업에 계신 분들 듣지 않아요? 듣고 계시죠? 제가 약간 컨셉상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업, 여기서 이제 사업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죠? 네. 이 말인 즉슨 곧 새로운 걸 기대해봐도 된다. 디렉터님이 한번 힘을 믿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우리 유저분들도 이 음악에 관련돼서 연주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좀 해주셨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연주도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이제 막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거나 하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공모전 사연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공모전 중에 우리 천랑이라는 하프 서버 유저분께서 공모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천량 유저님께서는 이제 공연길드 피아노 포르테에서 5년 동안 공연만 하신 공연길드라고 합니다. 공연길드. 공연길드 아세요? 진짜 진성 정말 잘하는 길드 보시는 분들. 공연만 하는 길드인데 그 시간 중에 최고의 공연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공모에 올려주셨다고 해요. 작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겸 연말 파티 공연 영상도 봤는데 뛰어난 연주력도 연주신 기억이지만 뭔가 음악이 하나 끝날 때마다 막 죽음의 무도도 보여주고 막 풍풍 날려주고 막 이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비노기에서 뭔가 음악을 좀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혹시 디렉터님 혹시 영상 보셨나요? 맞아요. 저 그 영상 봤어요. 그 앵콜곡 나올 때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진짜 막 풍풍 날리면서 누들이랑 같이 함께 그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보는 그 순간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관련해서 영상들이 진짜 많을걸요. 마비노기 검색하면 어쨌든 새로운 연주회라고 저희도 꿈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해지기 전에 바로 다음 키워드로 살짝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디렉터님. 지금 제가 보기에 화면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그 최근에 기술 유닛에서 결혼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마비노기는 내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비노기가 와이프 누구 와이프를 또 혹시 가상 연애를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설마 애증에 대해서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정말 와이프만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추억에서 마비노기 하면 결혼 혹은 가족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다들 지금 가족이신 분? 마비노기로 가족이신 분? 네, 여기 한 분 계신 건가요? 저 이거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분명히 말은 안 했지만 대가족을 이루신 분들, 길드 전문 오신 분들, 네. 지인 만나러 오신 분들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100%. 근데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저 유일하게 손 들어주신 우리 안경 쓰는 여성분 제가 이따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드세요, 이런 무대에서는. 그 저희 쪽으로 결혼을 하신다고 청첩장 네. 보내신 경우도 있었고요. 네, 실제 이제 등남하셔가지고 애기 사진 보내주신 분들도 네, 계셨습니다. 실제 마비노기에서 만나셔서 마비노기에서 이제 같이 연애하시고 결혼에 골인하셔서 일단 그런 상황들까지도 저희가 보면서 정말 네, 정말 이거는 정말 판타지, 제대로 된 판타지 아닙니까? 마비노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저분들에도 구체적인 뭔가 좀 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15주년 기념 이제 추억 공모전 같은 거 많이 봤었어요. 네. 사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공모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지스 세이버 유저님께서 써주신 공모전이셨는데 마비노기 길드에서 엄마와 아빠만큼이나 챙겨주는 유저분들을 만나서 이제 가족의 사랑을 느껴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하시고요. 마비노기 게임 내에서 이제 남편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셨다고. 저는 이게 마비노기가 진짜 게임을 넘어서 이제 유저들 간에 이제 유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디렉터님도 뭐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좀 이제 흐뭇하지 않으시던가요? 아, 진짜 흐뭇하죠. 아니, 저희가 이제 사실 팬사이트나 뭐 방송도 그렇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보시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러면서도 보면 저 유저분들끼리 뭐 스크린샷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들, 사연들 소개해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돼요. 근데 그 들어보게 되면 아 진짜 이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래서, 이 현장에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좀 계신가요? 혹시 마비노기에서 네, 뭐 남편이나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다.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결혼하거나 혹은 연인 관계이신 분들. 실제 연인. 계시네요, 아니 이쪽은 남자커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네요. 진짜 많아요. 아까 줄 서실 때 제가 나갔었어요. 대기하고 계실 때. 네. 근데 그때 애기 유모차 끌고 같이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애기가 딱 지금 땡볕에 너무 더운데 거기 서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와 역시 마비노기로 해서 이렇게 가슴을 맺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아까 그 커플이라고 손 들어주셨던 분들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선물 따윈 없다.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 마비노기한테 솔로다. 솔로다. 네, 우리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님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보게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비노기는 처음으로 게임 속에서 여유로움을 알게 해준 게임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가족을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도 재미있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여유, 힐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크리에이터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유저이시기도 하고 그걸 관련된 콘텐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콘텐츠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마을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노는 콘텐츠가 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덕님 방송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싸우는 걸 보는 걸 즐기는 방송이거든요. 네. 제가 막 주문대로 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량 싸움 삼덕이님 막 자기 여기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한마디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아니 삼정님이랑 노재재님은 그 약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이라 되게 잘 되는 느낌이던데요? 저희는 좀 스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금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아서 텐션이 조금 떨어지신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시는데요. 아, 완전 신나신 거 맞죠? 특히 노재재님 네. 괜찮으신 거 맞죠?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완전 판타스틱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의미로 이번 관련해서 공모전 사연 한번. 아, 네. 저도 이번에 공모전 하나 받았는데요. 포도저림님의 공모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9년도 당시라고 하셨는데 10년 전이에요. 아, 포도저림님 이제 마중이 3개월 차 신규 뮤비였고요. 아,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덤바큰 광장에서 10분, 길게는 20분 넘게 혼자서 가로등을 쳐가지고 빨간 구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게 왜 모았나 물어보니까 빨간 구슬 던전 아시죠? 저승에 있는 거. 그거 돌기 위해서 모으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로등을 치던 어느 날 매일 가로등 치던 이제 포도저림님을 보고 다른 유저들이 와가지고 함께 그 치는 걸 도와줬다고 해요. 그렇게 뭐 3명, 10명, 마지막에 30명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20분 동안 물 두 배를 5분 만에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제 가방에는, 고인 가방에는 수많은 빨간 옷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는 그 포도저림님의 글을 보고 저도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는 게 역시 마비노비의 뭔가 게임 틀리다. 최근 공모전인가요? 아니요. 아, 최근 공모전이요? 최근이라서 뭐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요즘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20명에서 빨간 구슬을 따준다고? 여러분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슬 모으느라 힘드시죠? 네! 맞아요. 보이시죠? 이건 안녕하세요. 구슬을 이제 그만 모으시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빔소드 지어주고 조용히 이제 위장으로옷 입혀주고 그리고 쓱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얌전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셨는데 장례를 휙 쓰시는데요. 가장 말씀 없으시길래 저분 멘트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만으로 그냥 두 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아, 저희 두 명이요. 아니요. 이 두 분이요. 저희가 이런 감동, 빨리 넘어가죠. 저희가 이런 감동들을 네. 다른 유저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유로움이라는 게 유저분들의 성향에 좀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마비노기, 저도 되게 오래된 유저거든요. 근데 마비노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각자의 이게 경쟁체들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 되게 막 삽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누구든 다 가서 도와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유저분들의 이 선함이 약간 여유로움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백현님. 지금 확실히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어떤 감동과 또는 추억과 기억들을 가지게 만드는 게 마비노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15주년, 오늘 그 15년 만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도 같이 그런 기억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가 짧은 키워드로 잠깐의 그 추억여행 그리고 마비노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